북한이 추석 당일인 어제도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강경 대응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또 위협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측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평양방송은 추석 당일인 어제 자신들이 진행하는 우주과학 연구와 실용위성 제작은 철두 철미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들을 시비해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해 방해책동을 일삼은 남조선 당국의 불순한 행위는 용납 못할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 보유는 미국의 핵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도발이니 남북관계 적시논의하며 반공화국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는 건 언어 도단이며 생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도 남조선 당국이 자주적 권리 행사를 도발로 걸고들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